그래도 대체적으로 폼이랑 스윙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실력이 아예 초보는 아니고 지금 10개월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치시는 거거든요. 힘이 좋으신데 그걸 100%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장길입니다. 오늘은 레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이하이 팀 소속의 이제 배우 김유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빠지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친구가 시작을 해서 기회가 돼서 치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데 지니까 또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거의 그럼 독학으로 거의 레슨을 그럼 한 번도 받긴 했는데 이제 뜨문뜨문 한 번씩 받았던 것 같아요. 제일 가지고 있는 고민이 혹시 있을까요? 스매싱을 할 때 몸에 회전이 아예 없는 것 같고 그러고 이 스매싱의 위치가 어떤 게 제일 이상적인 위치인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고민을 한번 조금은 더 덜어드릴 수 있게 네. 한번 레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몸을 한번 풀면서 네. 어떻게 치시는지 한번 봐볼게요. 네. 아우. 자. 그래도 대체적으로 폼이랑 스윙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아우. 실력이 아예 초보는 아니고 지금 10개월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치시는 거거든요. 힘이 좋으신데 그걸 100%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회전을 많이 다 못 실어요.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퍼포먼스를 더 많이 보여주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네. 누르는 타점에서는 내가 정타로 가서 그냥 또 떨어진다 생각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따가 누르면서 앞으로 당겨요. 그렇죠. 다시. 오케이. 그런 느낌이 들어가야 돼요. 네. 지금처럼. 오케이. 아까 전에는 스윙이 이렇게 몸에 조금 멀리 가면서 스윙 팔로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손목 힘을 조금 넣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를 때 손목 힘과 같이 딱 누르면서 딱 당겨준다 생각해요. 네. 뭔가 좀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바로 됩니다. 바로! 오! 하나! 바로! 오! 하나! 둘! 그쵸? 스윙이 몸이라 멀어지지 않게. 바로! 그쵸? 오케이. 자 조금 이제 뒤로 가볼게요. 네. 상황에서 다시 지금도 천천히 가지잖아요. 천천히 이리로 빠지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빨리 당겼다가 네. 또 공이 길어지니까 라켓 면이 이렇게 비스듬히 꺾여버리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라켓이 처음에는 할 때는 정타로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고 뿌려볼게요. 후재 근데 약간 제 다리 때릴까 봐 두렵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먼저 이렇게 빼버리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게 때릴 것 같아서 그렇죠. 천천히 스윙해볼게요. 네. 나올게요. 스톱. 그렇죠. 여기서 손목을 눌렀죠. 네. 나와주면서 약간 채찍같이 땅 그러면서 그냥 팔로우 같이 내려온다 생각해. 네. 그러면서 이제 내려왔죠. 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꺾어줘야 돼요. 아 마지막에서만 네. 이렇게까지 오다 보면 내 다리를 때릴 때가 있어요. 네. 딱 때리고 이렇게 가야죠.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쭉 뿌려서 공을 보내주고 그대로 스윙이 온다 로 이해하고 네. 처음에 스윙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끊어서도 할 수 있고 내가 스윙을 짧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네. 바뀔 수가 있어요. 초보의 그 단계가 있잖아요. 네. 기본기에 네. 대한 거. 정타로 하고 내려온 다음에 네. 공이 이미 갔잖아요. 네. 떠난 다음에 팔로우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치고 네. 그렇죠. 그걸 빨리 해볼게요. 치고. 오, 그렇죠. 치고. 그렇죠. 그 스윙이 제대로 지금 다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중심 이동이 네. 지금 약간 어디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네. 근데 이 중심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잖아요. 네. 이쪽으로 보고 있다가 딱 잡아주세요. 그렇죠. 정면. 일단 이 중심은 무조건 계속 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중심은 최대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중심 갖고 팔로만 일단은 네. 최대한. 자 그리고 이렇게 뻗어볼게요. 쭉 뻗어볼게요. 절 밀어보세요. 그렇죠. 더 밀어봐요. 그렇죠. 여기 항상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을 치는 때 헤드에 힘이 있어야 돼요. 꾹 눌러볼게요. 탁. 그렇죠. 근데 지금도 약간 열로 가죠? 네. 헤드가.
일단 최대한 일자로 위에서부터 아 이론적으로는 대충 알겠죠. 완벽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지금도 일로 가죠. 네. 이게 약간 때릴 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 습관이 돼요. 씨. 오케이 좋아요. 하나씩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가지고 있다가 바로 오케이 하나 둘. 그렇죠. 지금 네. 뒤에 공이 좀 길게 오면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네. 안정적으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발 바꾸면서랑 이 템포가 확 늦어져 네, 버려요. 맞아요. 이 콕이 딱 오잖아요. 이게 딱 꺾일 때쯤에는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보고 바로 바꿔주면서 스윙 동시에 같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 딱 꺾이면서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거든요. 네. 나온다 생각해요. 꺾일 때 바로? 네. 둘. 그쵸. 맞아요. 하나, 둘. 그쵸. 하나, 둘, 셋. 바로. 오케이. 자, 눌렀을 때 앞으로 보내야 돼요. 그쵸. 이게 밀렸어도 내가 각이 한 요 정도만 주면 되겠다 하고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공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눌러도 걸려요. 그쵸. 자, 지금도 각 주고. 우와. 그쵸. 넘겨야죠, 넘겨야죠. 손목. 반드시. 우와. 그쵸. 아 이거 뭐 오늘 밤 새야겠어요. 하나 둘. 아 그래도 좀 아까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스윙이 많이 빨라지고 네. 약간 이 위치랑 이걸 좀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니까, 네. 단식 3점 단식이요? 네 저랑 한 코트 저랑 많이 강해진 상태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복귀했는데 제가 복귀 기념으로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갑자기 반 코트 대결이 생겼어요. 하겠습니다. 안 맞습니다, 저는. 네. 으아! 자, 1대요. 우이. 와. 우이. 와. 우이. 오케이. 와. 아, 헤이. 가볍게. 와. 아, 이거 너무 재미없게 끝났네요. 아, 오늘 또 이렇게 레슨을 한번 해봤는데 조금 뭐 바로는 사실 좋아지기가 바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쉽지는 않았는데 아, 그래요? 아, 좀 어땠어요, 오늘 레슨 해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대로 1대1로 배운 지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해봤는데 확실히 이 네. 교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점을 모르고 계속 쳤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나와서 네. 교정 받으실 생각도 있으세요? 당연히 너무 좋죠. 좀 비쌉니다. 갑자기 돈을 받아. 네. 앞으로 이제 좀 제가 개인 레슨을 이런 식으로 원포인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들 많이 댓글에 남겨주시고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선수님한테 이 레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 뭔가 되게 짧은 시간에 몇 번 이렇게 레슨 원포인트로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바뀌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열심히 연습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타 강사 장기린입니다. 오늘은 레슨을 하러 왔는데요. 확실히 요즘에 레슨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만큼 제가 1타 강사 장기린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많이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치고 계신 영상을 한번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분석해갖고 어떻게 하면 더 좋다라는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여기로 메일 보내주세요. 화이팅!